무술올림픽인 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을 밝힐 성화가 오늘 청주 상당산성에서 채화됐습니다. 내일부터 17개 종목에 걸쳐서 무술의 향연이 청주에서 펼쳐집니다. 김양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청주 상당산성. 하늘에서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를 밝힐 불을 받기 위해 재관들이 천도제를 올립니다. 칠선녀들의 춤사위가 이어지고 성화봉에서는 곧바로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성화 채화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를 밝혀줄 성화가 켜지는 순간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 충북이 무예의 성지로 이렇게 발전하는데, 성화는 충북 도청을 거쳐 청주 시내 구석구석을 누빈 뒤 청주시청에 안치됐습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내일 개막식이 열리는 청주대 서구체육관으로 마지막 봉송길에 오릅니다. 성화봉송 주자로서 제가 필선된 것을 굉장히 저 영광으로 생각하고, 내일 저녁 열릴 개막식은 무예의 성지로 도약하는 청주와 세계로 뻗어가는 무예인들의 도전을 그려낼 예정입니다. 무예의 역동성과 아울러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함에 있어서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대회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세계 첫 무예 올림픽의 역사적인 막이 오르게 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